아버지는 20년 만에 지금 수동운전을 지금 처음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아버지 수동운전 할 때 차가 소나타 뭐 원투 이런 거 아니었어요? 포니지 포니. 아 포니.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라진성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예, 설날 저기 세뱃돈을 제가 엄청나게 받은 상태에서 기분 좋게 아버지 오늘 예, 슈퍼카 레어한 희귀한 차량 있잖아요. 루스카니를 태워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도 수동운전을 좀 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자세를 좀 아시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번 태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지 뒤지게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버지 한번 타보시니까 어때요 느낌? 30년 젊어진 것 같은데. 30년은 우리 아버지가 젊어지셨다라는 이 멘트 말이가 역시 세뱃돈을 주셔가지고 오늘 기분이 좀 좋으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고향 태안에서 오늘 자세 뒤져버리게 이 로타리도 한번 돌아가면서 그 고향 그 산소도 가고 뜻깊은 시간들을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 운전 실력이 좀 어때요 아버지 딱 보셨을 때? 아니 아버지 아들이랑 잘하는 건데요. 자 근데 소시적인 우리 라버님도 예, 수동운전을 굉장히 10년 동안 하셨다고 해가지고 가볍게 우리 라버지가 예, 운전을 얼마나 쫀쫀하게 하시는지 제가 한번 체크디스 겟오버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볍게 우리 아버지께서 운전 실력 한번 보여주시도록 할게요. 렛츠고! 아우 기대가 됩니다. 예, 우리 아버지의 07년식 예, 투스카니 운전 실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우리 아버지가 일단 출발로다가 투스카니 말이야 운전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와 클러치 감을 확실히 롯날이 희모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리얼로다가 그냥 한 번 몇 번 만지셨는데 바로 운전을 해버리십니다. 와 방금 이렇게 손을 흔드신 거는 저희 아버지가 충남에서 이제 택시를 하고 계시는데 주위 아시는 분이 많아요. 인맥이 롯날이 희모하게 넓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저는 거 없이 우리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운전을 해주셔서 저 좀 당황스럽거든요. 아버지 지금 몇 년 젊어지신 것 같아요? 30년은 젊어진 것 같다 아들. 30년은 젊어지신 것 같다라는 거 이게 바로 효도미라. 예, 뭐 금의 화장이네 뭐네 해가지고 포르쉐네 뭐 알파를 타고 오는 거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라버님들의 어떤 그 겐지 옛날에 그 잘 나갔던 그 시절들의 어떤 행복한 향수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진짜 설날 세뱃돈 100만 원을 좀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아빠 이따가 세배하면 저 100만 원 주실 거죠? 아이 말하면 뭐 야 그건 그렇고 인사를 해야 늦은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가진성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우리 구독자 형님들 새해 복 많이 쳐받으시고요. 그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떡국도 많이 먹으시고요. 예, 나이는 드시지만 마음만큼은 건강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아까 100만 원 주신다고 해가지고 저는 오늘 완전히 친구들이랑 술 3차 4차까지 처먹고 개꼬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쏘리고요. 근데 아버지가 운전을 너무 잘하세요. 진짜 대박입니다. 와 아버지 이거 꺼먹을까봐 되게 걱정했는데 그딴 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안전 운행까지 또 해주시고 있어가지고 진짜 갬성 좋습니다. 와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만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20년 그렇지. 20년. 아버지는 20년 만에 지금 수동운전을 지금 처음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아버지 수동운전 할 때 차가 소나타 뭐 원투 이런 거 아니었어요? 포니. 아 포니. 옛날에 기억이 없었는데 저희 그랜저로 했던 기억 초등학교 때 기억인데 아버지께서 옛날에는 포니로 스타트를 하셨다고 합니다. 와 포니 수동을 운전을 하셨어요. 포니 수동이랑 이 투스카니 수동이랑은 지금 느낌이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더 좋다고요? 역시 투스카니의 자세를 아시는 우리 라버님인 것 같습니다. 와우 대박이에요. 아버지 그럼 포니랑 또 뭐 하신 거예요? 포니 스텔라. 포니 스텔라. 소나타. 소나타. 노브랜드 GX. GX. XG인가요? XG? XG. 네, XG까지. 그 다음에 요번에 K7 발이. K7까지. 가장 좋았던 건 어떤 차셨어요, 아버지? 그 향수의 어떤 가장 행복했던 시간. 저는 그랜저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아버지 그랜저 진짜 그때 큰맘 먹고 사셨던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랜저가 좋았지. 그랜저가 그때는 더 먹어줬잖아요. 지금 그랜저랑은 또 다르게. 그렇지. 그때로 치면은 거의 에쿠스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택시로 치면은. 그럼. 그랜저 XG 전 버전 있잖아요. 네, 뉴그랜저. 네, 그거 타셨었어요 그때. 그때 그게 아버지 2500cc였나요? 2500cc? 2500cc. 그때 그 뒤에 시트가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고 막 그랬던 게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거든요. 학교 앞에 데려다 주시면 막 이렇게 까오도 좀 이렇게 살고 네, 자세가 좀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와. 근데 아버지 이거 배기 소리 어때요? 배기음 소리? 좋네 아주. 밟는 대로 나간 느낌이에요?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간다라고 지금. 예, 아까는 사실 이런 거 예, 20살 친구들이나 정신 나간 새끼들이 타는 차라고 하셨는데 방송용으로 또 이렇게 수렁해서 예, 말씀을 해주셨어요. 와. 아까 승차감이 경운기 탄다라고 하셨는데 직접 해보니까 또 직접 경운기 같나요? 어떤가요 아버지? 경운기대로 좋고 차는 2차대로 좋고. 예, 저희 아버지가 운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수동운전 그럼 거의 한 15년 하신 건가요? 아버지? 10년? 그럼 옛날에 10년 했지. 와, 수동운전을 10년을 하셔가지고 이게 몸에 안 박힐 수가 없습니다. 아우, 저는 완전히 그냥 예, 학군 것 같아요, 진짜로. 와, 대박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우리 성묘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비포장도로 말도 안 되는 길이어가지고 예,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듯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This is 라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